안녕하세요. 서울 랩타일입니다. 그동안 서울 랩타일에서 바이포 게코라든가 헬메티드 게코 같은 소형 도마뱀들이 알을 많이 낳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바로 며칠 전에 바이포 게코 같은 경우는 부화를 냈어요. 근데 오늘 또 요번에는 헬메티드 게코가 부화를 내가지고 그 친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 겸 한번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포 게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헬멧을 쓴 모양이에요. 그리고 손가락, 성인 남성 손가락 한두 마디 반, 세 마디 뭐그 정도 되는 전체적인 사이즈고요. 성격은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따라 얘는 좀 순하네요. 히싱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은 도마뱀입니다. 보시면 빠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긴 게 매력적인 녀석이고, 보시면은 손가락 사이즈랑 보시면 별 차이가 안 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친구가 헬메티드 게코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낳은 알이 지금 여기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알이 네 개가 있는데, 하나 깨진 거 보이시죠? 5월 8일자 밑에로 써있는 거. 5월 8일날 알을 발견했고, 지금 7월 2일날 나왔고요. 거의 한두달 조금 안 되게 걸린 것 같아요, 부화 기간은.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살짝 나와 있는 게이 친구가 요번에 부화한 헬메티드 게코 베이비입니다. 조금 얘가 동상적으로 좀 빨라서 한번 가볍게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한 손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네요. 예, 보시면 요 친구가 바로 헬메티드 게코 오늘 막 부화한 꼬맹입니다. 보시면은 정말 제 사이즈 보시나요? 손이랑 비교해보면 손가락 손톱만 해요. 진짜 몸이 딱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생긴 거는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성체랑 똑같이 생겼어요. 다리도 다 있고요. 생긴 것도 머리에 헬멧 모양도 있고요. 부모개체들이 등쪽 라인에 보면 좀 개인적으로 헬메티드 게코의 이렇게 등쪽 라인에 보이는 이 패턴들을 좋아하거든요. 하얀색 패턴이 이렇게 좀 끊긴 거 이런 게 보이나요? 이런 게 있는 게전 개인적으로 좀 이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얘도 부모 닮아가지고 보니까 다 이렇게 패턴이 이쁘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친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마 한두 시간 됐을라나요? 헬메티드 게코 베이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따로 체리통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뒤쪽에 그동안 부화했던 바바투스, 얘는 바이퍼 게코, 그전에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 태어난 아이들 종류별에 따라서 이 친구는 바바투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보이실라나? 살짝 보이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개별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바이포 게코도 마찬가지로, 아니 헬메티드 게코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케어를 하고 어느 정도 먹성이 좋아지고 조금 사이즈가 커지면 그때부터 좀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헬메티드 게코 부화 기념으로 찍는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